유영씨님,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우리 좋게 된 것 같은데요. 아니 대장님,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청취자도 나날이 늘고 사연도 점점 늘어나고 콘돔은 바닥났다고요. 다 좋은데 요파시에서 1년이 넘도록 200여 편, 정확히 198편의 사연 소개하고 수천 통의 사연을 읽다 보니 그간 소개해드린 주옥 같은 사연을 우리들도 청취자분들도 다 까먹을 것 같잖아요, 아깝게. 그렇다면 우리도 베스트 앨범을 낼 때가 된 겁니다. 요파시 베스트 좋죠. 다른 어떤 미디어의 사연 프로그램보다 고급스러운데도 적나라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만 급진적이고 아스트랄하지만 사실적인,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창고 요파시 좋게 된 그레이티스트 히츠. 팟캐스트와 검색창에 요파시를 검색하세요.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어디라고요? XSFM입니다.